cause I get this rush when I'm with you. 안녕하세요, 서윤이에요. 오늘은 그냥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그냥 요즘에 이제 새로 추가된 소윤템들을 사용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주제는 딱히 없는데, 그냥 지금 앞에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보지 말라고! 어쨌든 요즘에 진짜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데기는 하고 왔는데 제가 앞머리가 애매한 길이거든요? 완전 거지존이거든요? 근데 이랬을 때 이제 꿀팁이, 볼륨 띄우는 거 꿀팁이 앞머리 고데기를 이렇게 먼저 볼륨을 대충 줘놓고 메이크업을 할 때 이 볼륨이 좀 솟았으면 하는 방향대로 실핀을 이렇게 꽂아주면 나중에 메이크업 끝나고 딱 풀었을 때 앞머리가 이렇게 뽕이 뻥 띄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 상태로.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먼저 렌즈를 껴줄 건데 라일리 로즈 베이지 맞나? 이렇게 생긴 렌즈인데 요즘에 제가 눈 건강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피곤해가지고 원데이 렌즈만 끼고 있거든요. 진짜 이 렌즈가 원데이 렌즈 중에서 완전 인생 렌즈. 제가 인스타 스토리나 이런 데 올리면 이 렌즈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엄청 자연스럽고 이게 원데이 중에서 이 정도로 막 그래픽이 예쁘게 나오는 렌즈는 많이 없거든요. 이게 대박이에요. 맨날 써 진짜. 근데 이제 단점은 오래 끼면은 그래픽이 좀 없는 렌즈들보다는 피곤해져요. 이제 기초를 해줄 건데 기초는 먼저 라네즈 크림스킨 미스트 이걸로 뿌려줄게요. 크림스킨은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다 추천하는 아이템. 이렇게 해주고 앰플은 오늘 리얼 히알루로닉 원데이 키트 웰라쥬 여기 안에 뜯고 이 안에 동그란 요런 수분 요 히알루론산 요게 있어요. 그러면 요 앰플을 이렇게 똑 따가지고 이렇게 부어주면 이게 녹는데 근데 저는 이거보다 요번에 웰라쥬에서 완전 그냥 요 앰플 똑같이 용량이 좀 커져가지고 그냥 용기에다가 이렇게 세럼이 나왔는데 그 세럼을 진짜 계속 쓰고 있어요. 세럼 너무 좋거든요. 그게 이걸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지금 부산이어가지고 못 갈걸. 이렇게 두드려줍니다. 요즘에 피부가 건조해가지고 화장이 잘 떠서 촉촉하게 해줘야 돼. 이렇게 쫀쫀해져요. 오, 쫀쫀해. 그리고 이제 크림을 발라줄게요. 아비브 부활초 크림 뉴트리션 튜브. 이게 처음에 시딩으로 왔는데 제가 시딩으로 받았을 때는 이게 핸드크림인 줄 알았거든요. 핸드크림 아니겠지? 나 계속 얼굴에 발랐는데. 근데 원래 이렇게 예쁜 용기에 담긴 크림은 제가 약간 반감을 가지게 되는데 얘는 처음에 손등에 딱 발랐는데 엄청 고농축에다가 굉장히 가볍고 흡수가 진짜 빠른 거예요.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밤 타입에서 조금 더 묽어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괜찮아 이거. 그리고 딱 발랐을 때 피부가 뭐 이렇게 따갑다라는 느낌도 없고 딱 영양만 채워주는 느낌? 이것도 이렇게 한번 발라주고 약간 고농축이기 때문에 손에 열감을 줘갖고 흡수를 이렇게 시켜줘야 돼요. 이거 손 비비면 닭똥 냄새 나는 거 알아요?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 더 페이스샵 내추럴 선에코 슈퍼 퍼펙트 선크림 EX. 이거는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 광고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광고하기 전에 시딩으로 받아서 써보고 완전 소윤템이 됐었던 선크림인데 이걸 성범이가 뺏어갔거든요. 좋다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다른 톤업 선크림보다 엄청 내추럴이에요. 그냥 엄청 가벼운 톤업만 돼가지고 근데 이게 내 피부에 하면 티가 안 나는데 성범이 피부에 하면 티가 많이 나더라고. 약간 이런 모공, 그러니까 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밝아져가지고 티가 잘 안 나요. 이걸 바르면. 그리고 피부에 붉은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붉은기들이 좀 커버가 되는 느낌? 그래서 이거로 이렇게 메이크업 베이스처럼 발라주면 됩니다. 이 정도 톤업이 되거든요. 여기랑 반반. 코 부분에도 이렇게 꼼꼼하게 문질러서 발라줘요. 대충대충 바르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딱 바르면 뭔가 이제 유분기가 살짝 있어가지고 손에 끼인다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막상 손을 보면은 끼임이 별로 없어요. 그냥 굉장히 촉촉한 느낌? 근데 이런 조금의 유분기도 싫어하는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뽀송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메이크업하기 전에 눈썹 부분에 유분기를 좀 닦아줘야 돼. 저는 눈썹이 없어서 좀 많이 그려야 돼가지고 유분기가 있으면 지워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쿠션을 발라줄게요. 쿠션은 미샤 더 쿠션 스킨 매트 21호 바닐라.
이거는 스티커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붙였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거 가방에서 꺼내면 놀래더라고. 이렇게 피부톤도 엄청 자연스럽고 바를 때는 쿨링감이 느껴지는데 다 바르고 나면 약간 뽀송해요. 보면은 이렇게 적나는 타입은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마스크를 쓰니까 이런 게 더 쓰기가 편하지 않아요? 눈 밑에까지 이제 요즘에 잠을 못 자가지고 다크서클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파우더 해줄 건데 파우더는 코드 글로 컬러 레스 이지모 오일 컷 팩트. 요거는 완전 좀 노세범 같은 팩트예요. 살짝 묻히면 진짜 소량만 묻어나거든요? 뽀송뽀송하게? 요걸로 이제 이런 데다가 해주면 엄청 괜찮던데? 스쳐가듯이만 해줘야 돼요. 너무 파우더로 덮어버리면 약간 색조 얹을 때 좀 떡지고 이래서. 그리고 눈썹은 치카이치코 걸로 하드 스키니 브라우 스타일러 카카오 브라운. 요게 지금 제 머리색이랑 딱 맞는 컬러예요. 완전 흑발도 아니고 약간 물 빠진 흑발이어가지고 눈썹은 그냥 결대로 그려줄 건데 또 제가 요즘에 눈썹이 많이 자라가지고 여기 아 이게 카메라로 보니까 안 보이네. 여기 앞부분에 털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눈썹 그릴 때 그냥 앞에 그라데이션 주는 것보다 이렇게 올려서 그려주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결대로 약간 이렇게 그려주는 편이에요. 그냥 눈썹 원래 있는 모양대로 하나하나 심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렇게 중간이 좀 진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진한 부분은 내버려두고 안 진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런 좀 진한 부분들은 이따가 한 번 더 섀도우로 정리해주면서 브로우 카라로 더 정리해줄게요. 이런 납작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브로우를 한 번에 정리를 해줄게요. 여기 쉐딩 컬러로 이거는 페리페라 잉크 V 쉐딩 카카오 브라운. 그리고 이제 브로우 마스카라로 픽스 해주면서 이제 여기 눈썹 톤을 전체적으로 맞춰줄게요. 이거는 어퓨 본투비 매드프루프 브로우 카라 내추럴 브라운. 이게 제 헤어톤보다 밝은데 이게 헤어톤이랑 너무 눈썹 똑같이 해도 좀 웃기거든요? 그래서 내 헤어톤보다 한 톤 밝은 게 예쁜 것 같아, 눈썹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픽스해 준 다음에 그리고 섀도우는 오늘 무슨 컬러를 할까요? 이게 에뛰드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섀도우인데 컨셉이 너무 귀여운 게 우유곽에 하나하나 담겨져서 왔거든요? 근데 그 패키지를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너무 귀여워요. 컬러가 컬러 구성이 근데 진짜 딱 쓸만한 컬러들끼리만 있는 것 같아. 요거백 약간 자색 고구마 같은 게 갑자기 여기 끼어있어. 저랑 비슷한 톤이신 분들은 이거 한 개로 메이크업 다 끝낼 것 같아요, 진짜.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딸기 우유. 사실 이걸로 어제 메이크업 해봤는데 너무 예뻤어. 일단 여기에 여기 세 번째 있는 이 컬러로 눈두덩이 전체에 일단은 발라줄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아주고 너무 예쁘다 색깔. 뽀얀색 진짜 뽀얘. 조금 더 얇은 브러쉬로 똑같은 컬러 이용해가지고 눈 언더 부분 전체적으로 이렇게 얹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약간 쌍꺼풀 라인이 비어 보이니까 여기 중앙에 있는 이 컬러로 쌍꺼풀 라인 전체적으로 음영을 줄게요. 1차 음영. 그래서 오 너무 예쁘다 색깔. 그리고 여기 밑에 언더까지 이어서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리고 또 다시 좀 이런 아까 썼던 솔이 좀 넓은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딸기 브라운 이 딸기 브라운 이 컬러로 음영을 조금 더 줄게요. 이거는 뒤쪽 위주로 이렇게 뒤쪽 위주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걸로 언더 부분에 약간 여기를 더 전체적으로 채워주고. 이거의 포인트는 이제 이 애교살 부분이랑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끔 칠해주는 거예요. 여기만 뚝 끊기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똑같은 컬러를 이용해서 눈 꼬리 쪽에도 이렇게 음영을 살짝 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애교살을 먼저 아까 썼던 브러우로 애교살 그릴 때 포인트는 이렇게 중앙 부분만 그려주고 나서 이 옆을 이렇게 약간 흐리게 해주면서 그림자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브로우로 애교살 전체에다가 그어버리면 좀 다크서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아이라인은 홀리카홀리카 원더드로잉 스키니 아이라이너 시나몬 브라운 이걸로 눈꼬리를 그려줄 겁니다. 이게 그릴 때 약간 뾰족하게 그린 팁이 있는데 이게 되게 좀 부드러운 타입의 라이너거든요. 근데 이걸로 눈꼬리를 그려주고 나서 이런 얇은 브러쉬 있죠? 이런 얇은 라이너 브러쉬 같은 걸로 이제 끝에를 약간 스머징 해주면 끝에가 되게 뾰족해져요. 이걸로 이제 이 정도 그려주고 나서 바로 이걸로 바로 이렇게 바로 스머징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 떴을 때 되게 부드러워 보여요. 이거 앞부분도 이렇게 채워주고 좀 길게 그려도 되겠다. 이렇게 그려주고 이따가 약간 섀도우로 여기를 덮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그리고 아까 썼던 언더에 썼던 요 스트롱 스트로베리 이거를 묻혀가지고 라이너 경계선 부분에 이렇게 스머징 해줄 거예요. 이제 마스카라를 해주고 펄을 해주면 되는데 뷰러로 이렇게 꼼꼼하게 찝어줍니다. 이렇게 바싹 올리고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마스카라는 미샤 울트라 파워프로프 마스카라 컬업 롱래쉬. 원래 제가 컬업 볼륨을 썼었는데 이게 롱래쉬가 엄청 길어지더라고요. 오, 진짜 대박이다 마스카라. 이게 근데 처음에 너무 닿으면 약간 액상이 너무 많이 묻어나와가지고 떡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떡지는 표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고루고루 됐으면 좋겠는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 말려주고 하면 좋아요. 마스카라 했다고 눈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네. 그리고 언더에도 이렇게 눈 밑에 부분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언더 해줬으면 여기 팔레트에 있는 요 스트롱 스트로베리 요거를 요런 얇은 엄청 팁이 조그만 브러쉬 묻혀가지고 이제 애교살에다가 해줄 거예요. 너무 예쁘거든요. 이거 애교살에다가 하면 코코코 이렇게 찍어줍니다. 아까 전에 요 언더 부분이랑 이렇게 이어서 그리고 눈 두덩이에 전체적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얹어줍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퐁당 생딸기 이거는 얘보다 살짝 더 채도가 들어간 핑크빛 펄이거든요. 얘도 이제 브러쉬에다가 묻혀가지고 눈 중앙 부분에다가 이렇게 칠해줄게요. 오, 너무 예뻐! 이렇게 이제 피부 화장을 해줄게요. 피부 화장은 일단 쿠션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쫙 깔고 왜냐면 이 쿠션이 어느 정도 커버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리고 일단 톤업 선크림으로 커버를 1차적으로 해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일단 얇게 펴서 깔고 그 다음에도 안 가려지는 잡티들을 컨실러로 할 거예요. 이런 코 밑에 인중 부분은 나중에 떴을 때 진짜 안 예쁘게 무너져가지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얇게 발라줘야 돼. 시강. 이렇게 눈 화장을 좀 오래 할 때는 피부 화장을 나중에 해주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코 부분도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커버해주고 이 위에다가 이제 컨실러를 해줄게요. 메디큐브 레드 컨실러 21호 커버력이 엄청 좋아요. 진짜로 몇 번 써본 결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픽스를 시켜준 다음에 퍼프로 두드려줍니다. 이렇게 밀착이 굉장히 잘 되네요. 이거 봐, 커버 너무 잘 돼. 그 옆에도 어제는 립밤을 못 바르고 잤어요. 그래서 입술이 굉장히 많이 텄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고정을 좀 시켜줘야 돼. 고정시키면서
블러셔를 발라줄 건데 요거 하나만 딱 발라줄 거예요. 얘는 삐빗 바이 어뮤즈 푸딩 치크 2호 핑크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파우더 타입의 치크를 잘 만드는 브랜드는 정말 많은데 크림 치크를 써보고 만족을 했던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색깔이 너무 예쁘고 일단 진짜 투명하게 올라가고 진짜 괜찮아. 엄청 예뻐요. 그냥 어뮤즈는 치크를 너무 잘해. 립보다도 치크가 진짜 맛집이에요. 원래 보통 이런 퍼프에다가 덜어가지고 쓰는 그런 치크들은 좀 올렸을 때 되게 얼룩덜룩하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딱 올려도 되게 균일하게 딱 펴발리고 내가 찍은 영역이 골고루 펴서 발라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퍼프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내가 기존에 발라놨던 베이스가 벗겨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얘는 그런 거 진짜 1도 없고 그냥 이 치크가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느낌? 이렇게 엄청 발색이 너무 예뻐. 이걸로 턱 부분에도 이렇게 다시 파우더로 이 위에다가 살짝 더 덮어줄게요. 여기 또 쉐딩 해줄 거라서 이거 브러쉬 너무 좋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칠해주고 뽀송뽀송해. 쉐이딩도 아까 보여드렸던 페리페라 잉크 V 쉐이딩 이걸로 먼저 코 끝에를 이렇게 잡아주고 저는 코가 짧아 보이고 싶기 때문에 이 끝부분을 좀 많이 쳐줘야 돼요. 이 부분이랑 이게 너무 눈썹이랑 있는 것보다 약간 이런 좀 움푹 들어간 부분에 이렇게 음영을 좀 칠해주면 눈이 좀 깊이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눈이 좀 들어가 보여요. 그래서 좀 사람이 입체적으로 보여요. 이렇게 좀 그리고 여기 부분 블렌딩 해주고 이렇게 블렌딩 해주고 쿠션으로 한번 또 그리고 입술 밑에도 이렇게 하면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쉐딩 안 나온다고 얼굴형이 자꾸 바뀐다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턱 쉐딩. 턱 쉐딩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묻혀서 내가 고민인 부분, 그러니까 저는 턱이 길어 보이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밑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쳐주고 그러면 여기가 확실히 그러면 턱이 좀 짧아져요. 그리고 저는 얼굴 면적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 약간 이런 턱선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여기부터 자연스럽게 동글려주면 돼. 이렇게 또 이어서 그러면 확실히 여기가 윤곽이 좀 살아난 게 보이죠? 이제 여기서 립만 바르면 끝이에요. 립은 오늘 뭘 발라줄까요? 제가 립을 준비를 몇 개를 해왔는데요. 아 시끄러워. 와 진짜 사방이 일단은 이걸 베이스로 깔아줄 건데 얘는 홀리카 홀리카 하트크러쉬 젤리벨벳 틴트 더스키 7호 블러셔랑 아이 메이크업이랑 아주 딱 맞는 컬러예요. 엄청 예쁘죠? 그래서 스머징하면 좀 이런 느낌? 너무 예쁘죠? 그리고 제가 입술 이제 각질 제거를 안 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좀 발라주면은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되는 느낌?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이렇게 경계선을 좀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 예쁜데 이제 여기서 조금 아쉽다 싶으면은 아까 내가 말한 요거를 발라주면 돼. 삐빗 바이 어뮤즈 베베 틴트 1호 요거는 대신에 바를 때 좀 풀립으로 바르면 안 되고 좀 안쪽에다 콕콕 찍어가지고 소량만 그라데이션 해줘야 돼요. 겉에까지 바르면 안 되는데 손이 아주 난리가 났다. 됐다. 이렇게 하면 끝. 머리를 좀 만져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옷도 다 입어줬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고 이러고 이제 마스크를 쓰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내가 핀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핀 꽂고 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했고 예쁘죠? 그러면 안녕!